안녕하세요. 템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미세븐입니다. 아, 오늘은 귀한 시계를 모시고 저희가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진짜 극적으로 구해왔습니다. 다른 유튜브에 나갔겠지? 뭐 1등이 중요한가요? 1등이 중요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1등만. 세상. 자, 그래서 오늘 진행할 모델이 뭐냐 하면 뭐죠?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 실버 스누피 어워드 50주년 기념 모델. 50주년이에요. 아폴로 13호가 우주를 향해 떠난 게 50주년. 천조국 형님들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땄을까? 음모론이 또 헐리우드에서 찍은 거 아니에요? 11호가 1969년에 달 착륙하고 1970년에 나사가 7번째 유인 우주선 아폴로 13호를 발사를 했습니다. 4월 달에. 그런데 탄소 탱크가 터져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주인들이 지구로 돌아오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 지구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주선을 엔진을 이제 껐다가 14초 동안만 작동시켜야 됐었다고 해요. 만약에 13초로 엔진을 가동하거나 15초로 가동을 하면 그들이 원했던 궤도로 가지 못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우주 미아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14초를 어떻게 쟀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우주인들이 14초를 측정할 때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예요. 우주인들의 목숨을 살린 시계가 스피드마스터. 아폴로 13호와 대원들이 지구로 다시 무사히 귀환을 했고 나사에서 그 공로를 인정해서 오메가에게 이제 공로상을 수여를 한 거죠. 근데 그 상의 이름이 이제 실버 스누피였던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스누피가 나오는 거죠? 피너츠라는 만화에 등장하는 이제 하얀색 강아지 캐릭터잖아요. 미국인들이 모두 사랑하고 좋아하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나사에서 스누피를 선택을 했다고 해요. 피너츠 작가인 슐츠에게 스누피를 사용을 해도 되냐고 이야기를 건넸고 그래서 슐츠가 흔쾌히 이제 승낙을 해서 실버 스누피 어워드가 되었다. 그러면서 오메가도 스누피 에디션을 내게 된 거군요. 2003년에 스누피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스누피 에디션이 처음 나왔었고 2015년에 45주년 에디션이 나왔는데 지금 가격이 어마어마해져 버렸잖아요. 크로노 20땡 같은 곳에서 이제 시세를 확인하면은 4만 불 정도. 제가 그걸 참 좋은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분께 당신이 대신 가져가세요 라고. 아, 그분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그런 사람인 거고 근데 매국한 적 있죠 전생에. 그 45주년 스누피 에디션의 디테일을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이란 말이죠. 야광도 그렇고 다이얼의 그 운명의 14초. 네. 너는 14초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What could you do in 14 seconds? 또 재밌는 문구가 하나 또 있죠. Failure is not an option. 그 케이스 백이 또 정말 굉장하잖아요. 정말 실버 스누피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주변에는 에나멜을 넣어서 아 너무 아름다운 시계였는데 가지고 있다가 지금 뭐 혹시 팔았으면은. 제가 이렇게 감이 없어요. 제 앞에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어깨에 알아주는 똥손이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손만 대면 마이너스, 팔면 떡상. 떡상. 5년 뒤인 올해 드디어 50주년 에디션이 나왔습니다. 45주년 기념 모델하고 다르게 한정판이 아니에요. 근데 뭐 언제 단종될지에 대해서는 오메가만 알 수 있고 얼마만큼 생산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메가만 알 수 있죠.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해요. 불안하긴 한데 넘버드 에디션보다는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마도 오메가는 생산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을 하지 않을까. 아마도 이 시기에도 프리미엄이 조금은 붙지 않을까. 까르네여서 박스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오메가가 제작한 실버 스누피 어워드 50주년 기념 무대 영상을 보시면 그 박스가 등장합니다. 저 안 봤어요. 그래서 블루 패브릭 소재로 된 특별 박스가 오고 14초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라는 문구와 스누피 이제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 루페도 안에 하나 있더라고요. 알찬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덕후박스랑 비슷한데 덕후박스보다는 조금 작더라고요. 아 그래요? 파란색이고 전면에 실버 스누피 어워드 패치가 부착이 또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도 멋지군요. 자, 시계를 가지고 왔는데 아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케이스 지름은 42mm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러그가 폭이 넓죠. 크라운 가드 역할하는 부분이 돌출되도록 이제 나왔기 때문인데 과거 나사의 우주 비행사들이 요구에 의해서 생겨난 부분이거든요. 크라운이나
푸시버튼에 걸리지 않도록 한 기능적인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피드마스터의 상징인 타키미터 스케일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멋지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블루 세라믹으로 이제 제작을 했는데 타키미터라는 글자하고 숫자하고 인덱스들이 있는데 레이저 인그레이빙으로 파낸 다음에 화이트 에나멜을 집어넣어서 반영구적인 베젤 인서트를 만들었다고 해요. 세라믹과 에나멜의 대비가 굉장히 뚜렷해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스크래치에도 강하고 사용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이얼의 소재가 실버죠. 중앙 부분 위 살짝 위를 보면은 H925라고 이제 각인을 해놨습니다. 이거 스털링 실버. 다이얼 톤도 그래서 실버색을 띄고 있어요. 흰색이 아니라 실버색을 띄고 있죠. 바늘과 인덱스는 굉장히 진한 블루 PVD 처리를 했고요. 카운터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이비에 가까운 색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시 방향에는 50주년을 기념하는 문구와 우주인이 된 스누피가 귀엽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는 이제 굉장히 정교한 초인덱스와 분인덱스가 이렇게 샥 들어가 있고요. 글라스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돔 방식을 사용한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볼록 솟아놓은 디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측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그의 연장선상 같은 라인이 쭉 이어져 와서 크라운 가드를 하는 케이스 부분이 있고 모서리 부분을 비틀어 넣은 것 같은 그런 디테일이 스피드마스터 케이스 디자인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비틀어진 면은 유광 처리를 측면에서 보시는 면들은 무광 세팅 헤어라인 처리를 했습니다. 라인이 매력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백을 보시면 짜잔, 이 시기에 진짜 매력은 또 케이스 백이 있죠. 지구가 계속 회전하고 돌고 있습니다. 지구를 형상화한 디스크는 스몰 세컨드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1분에 한 바퀴씩 회전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케이스백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부분에 적혀 있고 실버 스누피 어워드를 1970년 10월 5일에 받았다라는 부분이 여기에 각인되어 있고 우리 같은 변태가 좋아하는 네이아드락이 적용되어 있다는 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 칼리버 8.3.38 이게 안 보여. 네, 칼리버 3.8.62를 탑재했다라는 게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폴로 13호 197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구 하나하나가 쓸데없는 게 없고 정말 알찬 거. 크로노그래프를 좀 먼저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크로노그래프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때 케이스백을 딱 돌리면 뭐가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 자세히 보면 우리의 스누피가 사령선을 타고 지구를 지나 다시 달로 들어가고 있어요. 엄청난 디테일 아닙니까? 크로노그래프를 작동 중단시키면 스누피의 회전도 중단됩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뿅 하고 사라지고 스누피 우주로 날아간 거야? 개소리야! 이 모델에는 드디어 새로운 수동 크로노그래프인 칼리버 3.8.6.1이 탑재되었잖아요. 칼리버 1.8.6.1의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1.8.6.1은 볼 수 없게 된 거죠. 1.8.6.1은 이제 단종 수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3.8.6.1이 1.8.6.1로 완전히 대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모델의 방수가 50m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크류드업 방식은 아니고 그냥 일반 크라운이고 이렇게 바로 돌리시면 와인딩이 됩니다. 스피드마스터는 전통적으로 와인딩이 이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케이스의 형태도 그렇고 베젤이 좀 돌출되어 있는 형태다 보니까 접지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와인딩하는 느낌은 좋아요. 한 칸을 당기면 시간 조정 모드가 되고요. 크라운을 돌리면 굉장히 매끄럽고 반응성이 좋습니다. 적당히 무게감도 느껴지는 그런 크라운 감각입니다. 이렇게 눌러서 크라운을 원위치 시키면 되고 크로노그래프를 작동시켜 볼게요. 네,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고 다시 버튼을 누르면 스톱이 되는데 캠 방식인데도 굉장히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리셋도
괜찮습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압력 차이는 좀 나지만 뭐 캔방식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컬러밀하고 비교했을 때도 다른 뭐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파워리저브는 한 50시간 정도로 되게 길지는 않은 편입니다. 진동수는 3Hz. 이제 스위스 연방계측학회에서 진행하는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실생활에서 착용할 때 그런 어떤 정확성, 파워리저브 여러 가지들을 테스트를 하고 15,000 가우스의 자기장에서도 견딜 수 있다. 내장성 왕이군요. 스트랩은 해부리 소재가 이렇게 겉면에 사용되고 있고요. 홀이 있는 부분은 가죽을 덧댔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보시면 홀이 있는 부분이 역시 이렇게 덧대져 있고, 오, 이 뒷부분에 요건 뭔가요? 그 아폴로 13호가 달을 돌아서 지구로 이제 귀환할 때 그 궤도를 표현해 놓은 게 아닌가. 굉장히 꼼꼼하군요. 근데 케이스백에 넣을 데가 없으니까 스트랩으로 옮겨가서 넣어보세요. 일단 다 쑤셔 넣는 거죠. 그리고 버클은 클래식한 탱버클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스누피 에디션을 리뷰한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또 옷을 맞췄습니다. 오, 저와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착용한 걸 보니까 더 이쁘네. 저를 위해 만든 시계 같아요. 케이스 지름이 42mm, 두께는 팩시트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재겠습니다. 팩시트 없는 건 저희가 또 합니다. 한 14m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러브 투 러브는 46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계를 소화하기에 어렵지 않은 러브 투 러브라고 할 수 있겠죠. 스포츠 워치로 착용하기에는 무난한 크기인 것 같습니다. 시계를 딱 잡아봤을 때 스테인리스 스틸 치고는 좀 무게가 있네라고 생각했어요. 스누피의 무게 아닐까요? 저는 그 실버 다이얼의 무게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리하시고 지금 속에 된 사이도 네, 무게가 아니군요. 제가 근력이 떨어졌나봐요. 90g이 좀 안 돼요.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은혜의 무게는 아니었던 거. 가격이 이게 얼마죠? 1240만원입니다 45주년에 비하면 가격이 많이 오른 그때 발매 가보다 한 40% 좀 40-50% 오르지 않았나. 지금 가격이 문제니까 2140만원에서 할 거잖아요. 네? 일단 예약한다. 네. 뭐 일반 레귤러 에디션보다도 많이 비싼 편이고, 그리고 45주년 기념 모델보다도 많이 오른 편이지만, 스누피를 주제로 한 스피드마스터, 세 번째 스피드마스터의 등장, 시계 역사상 불멸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피드마스터와 스누피라고 하는 독보적인 캐릭터의 조합은 정말로 매력적이지 않나. 거기다가 스누피 실버 스누피 어워드 스피드마스터들의 위트라는 게 또 있잖아요. 기계식 시계의 매력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는 시계가 바로 이 실버 스누피 어워드 모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제 오메가도 5년 보증을 적용하기 시작했죠. 보증금도 넉넉하고 자성에도 강하고 메타스 크로노미터 인증 때문에 떨어뜨리거나 뭔가 정말 심대한 충격을 주는 게 아닌 이상은 걱정하지 않고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캬, 5년 보증이 끝나면 55주년 리셔이 남았죠. 한 4년 반쯤 됐을 때 정리하고 갈아탈 준비하면 되겠네요. 55만 개 나왔으면 좋겠다. 반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메가 스누피 에디션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50주년 에디션,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실버 스누피 어워드 50주년 기념 모델. 이제 모델명이 길면 전 안 하려고. 그냥 짧게 하면 안 돼요? 짧게 어떻게 해요? 오메가 스누피 50. 굿. 다 알아듣잖아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시계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